세상 해피하게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면서 왜 왔어? 궁금한 게 있는가? 그럼요. 일단 공짜라니까 왔지. 눈치 빠르지? 나부당이야. 그것도 당연히 이유가 있는데, 친구가. 값어치 가자 그래서? 네, 그리고 원래 늘 인생은 궁금하죠. 몇 궁금하고, 살? 저는 43살이에요. 경신생. 생일은? 음력으로 3월 5일이요. 세지. 그러니까 무당을 이제까지 찾아다닐 일이 없지. 성씨가 뭐야, 성씨가? 이가 어디 이씨? 참조 저 어머니는? 소원 백시 강하시지. 궁금한 거 물어. 일단은 물론 이제 금전적인 게 궁금해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사업을 해볼까? 근데 이제 최대한 회사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언제까지 제가 회사를 다닐 수 있을지도 불안하기도 하고. 2년은 충분히 다녀. 2년이야? 그다음부터는 조금 힘들려나요? 그때부터는 지금 얘기했잖아. 자네 스스로가 자네 일을 한번 준비한다고. 천에 없어도 너는 대가리거든. 그러니까 45이야 터닝 포인트가 될 거야 아마. 우리 자네가 아마 살아온 삶 자체가 이제 살아갈 일들로 많이 바뀔 거야. 그러니까 직업이 이제 뭐 직장인이잖아. 근데 이제는 작더라도 오너가 되겠지. 뭘 어떤 일을 할 거야? 하게 되면 준비하는 게 뭐예요? 약간 요런 계통이기는 해요. 아, 유튜버 같은 거뭐 이런 쪽? 그럼. 뭐 사주나 이런 쪽. 거기도 괜찮지. 근데 아무래도 직장만 다니다 보니까 자신감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무섭잖아요. 직장은 좀 안정적인 게 있지. 그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있고 아무리 혼자 신랑이 벌어도 제가 이제 아, 참, 좋아하는 신랑 몇 부분은 살이니? 동갑이에요. 그냥 아들 하나 더 키운다. 큰 아들이다. 왜냐면 자네도 강하지만 자네 남편이 더 강하거든. 그래도 자네 참 현명하다. 잘 추스려. 그러니까 잘해. 근데 아이들이 몇두 명이야? 아이고, 정말 대한민국에 너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막내가 몇 그리고 살이니? 개띠? 나이 쭉 얘기해봐. 큰애는 몇 살? 14살이요. 소띠. 또? 9살. 9살이 아들이야? 아, 꼴통인데 그 지혜비 딱 닮았는데. 네 남편 똑 닮았어. 네 남편 미울 때 그놈한테 때려. 네 남편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뭔가를 시도한다는 게 겁도 많이 나요. 근데 가끔 자네 같은 고민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으셔.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옷이라는 걸 갖다가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핏도 좋고 뽀대도 나고 나 역시 또 움직이는 나도 편하잖아. 그렇잖아. 이제부터 옷을 갈아입는 거지. 그리고 이제는 직장에서 이제 내 거를 한다. 이거로서는 두려움도 당연히 크겠지. 왜? 잘 다니는 보장성이 없으니까. 그쵸. 그치? 근데 일종의 자네도 타로 같은 거 하는 거야? 또 다른 거는? 사주풀이하고 타로하고? 강의 위주로 하고 있어요. 강의 위주로.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강의 쪽으로. 강의를 해서 여러 명을 막 이렇게 앉혀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두 명씩 뭐 그걸로 뭐 집중 뭐 교육해가지고 뭐 며칠 코스를 해가지고 딱 때려주고 그게 더 편할 거야. 그리고 그게 또 금전적으로도 괜찮을 거고. 나도 내가 아는 분도 신을 모시면서 타로그까지 같이 해서 자기가 타로를 직접 자기가 카드도 만들고 막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 말 들어보면은 수익이 괜찮더라고. 가르치는 거한명 한두 명 이렇게 한명 이렇게 가르치는 게뭐 집중적으로 해서 그거 괜찮더라고. 그런 저는 식으로. 그러니까
타로 이렇게 타로다 사주다 이런 걸로 하나로만 딱 끝내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 그냥 그런 식으로 좀 보고 봐봐. 사주도 풀줄 알고 타로도 할줄 안단 말이야. 근데 왜 와? 그냥 여기에. 이게 나의 길이 맞을까라는 궁금증이 가장 큰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게 무슨 장사를 한다거나 뭐 물건을 띄어서 파는 게 아니고 부업하고 연결이 되는 일이기도 하고 자기 수행하고 연결이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지.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할 만한 사람일까? 내 길이 맞을까? 조금 부족한 게 하나가 있어. 부족한 게 분명히 자네는 2년 전에 45 되면 자네는 분명히 그 길을 하게 될 거야. 근데 그거 할때 카드라는 걸 내려놓고 이렇게 봤을 때 아까 먼저 자네 친구도 얘기를 해줬지만 이 카드를 봤을 땐 해석이 뭐 왕이 나오는 카드야. 그러면 누군가를 미혼인 여성이면은 좋은 남자를 만난다는 건데 미혼 여성이 아니고 좀 예를 들어 40, 50대 여자야. 그 사람한테 이그 왕의 그림이 나왔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 그건 질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타로라는 그렇지. 그러니까 게. 이건 뭐냐면은 중년의 여인이라면 돌싱이겠지. 재혼을 또 생각하고 만남을 생각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딱 기준이 있는데 해석이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잖아. 그 그쵸. 카드가. 그건 뭐냐면 자네도 나름대로 이 내면에 직성이라는 게 있거든. 직성이라는 건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도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자네한테 조언을 한다면은 참선기도 누군가에도 그냥 하늘에다가 칠성기도 그런 식으로 어디 뭐 기도터 이런 게 다니는 게 아니라 집이 사는 데가 옥상이 있고 베란 뭐 있으면 너무너무 좋고 아니면 베란다에서라도 한 정한수 한잔 떠가지고 뭐 향을 피울 수 있으면 피우고 그냥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연문상으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한 3일 정도만 해봐. 그러면 자네가 갖고 있는 그영 자체가 굉장히 많이 열릴 거예요. 꼭 무당만이 기도를 하고 무당만이 하는 게 해야만 영이 열리는 게 아니라 자네들도 자네 친구나 자네하고 왜 나이가 틀리는 네가 더 먹었는데 친구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줄 아니? 둘다 신의 기운, 끼가 신기되게 잔뜩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은근히 둘이 샘이 많아. 그건 뭐냐면 신의 끼들이 있는 사람들은 샘도 많은 거거든. 그러니까 사주도 풀줄 알고 타로도 할줄 알고 거기다 영까지 좀 연다면은 소문나는 건 순간이지. 거기에다가 뭐 이런 또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 뭐 채널 같은 거 개설해가지고 하면은 훨씬 낫지. 그쪽으로 제가 좀 괜찮을까? 너그 정도 돼도 돼. 쉬운 말로 내년에 해도 돼. 내년에 해도 되는데 그건 네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애들도 키워야 되고 지금 그냥 뭐 14살, 9살, 4살 지금은 돈이 그렇게 안 들고 있지만 커 갈수록 계속 돈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직장에서 받는 거는 쉬운 말로 뭐 식비하고 뭐 그거밖에 더 되겠니? 세금하고 여자가 버는 거 뭔가 그럼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정말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잘 바꾸는 거야. 훨씬 나은가요? 훨씬 낫지. 그리고 너 사주풀이 네거 해봤을 거 아니야? 우리가 모든 게 배우면은 제일 먼저 내거 먼저 하고 내 가족들 먼저 하잖아. 넌 대가리야. 대가리인데 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제 셋 아이 딸린 엄마고 가정주부고 또 이렇게 치우치고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너의 능력을 네 스스로가 자꾸 내려놨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그쵸? 환경이니까. 남편도 있고 아이 셋도 있고 또한 집에 딸이고 한 집에 또 며느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위 환경이 너를 이렇게 눌러놨지만 너는 대가리라고. 응? 대가리가 돼야지. 그래야 빛이 나고 일이 되고 돈이 되겠지. 동업하고는 거리가 먼 절대로. 것 같아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야, 것 같아요. 대가리가 동업이라는 건 동등한 위치에 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건데 이악가에다가 앉아서 볼망정 너 혼자 쉬운 말로 뭐그 10평짜리도 너무 커. 5평짜리 조그만 거 누구랑 사무실 이렇게 얻어 뭐 좁은 거 10평짜리 얻어서 블라인드를 치고 뭐 칸을 막아놓고 하더라도 니만의 공간에서 해야지. 동업은 절대로 아니야. 동업은 왜 하면 안 되냐?
인덕 별로 없어. 그렇죠. 그건 네가 공부해봐서 사주해봐서 알 거 아니야. 인덕 자체가 없다는 거는 부딪히고 항상 사람들하고 새로운 만남도 많겠지만 또 이별도 되게 많아. 인간 고륙 자체를 겪어야 돼. 그게 우리네들하고 자네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는 그럴 바에는 사람 괜히 서로 같이 잘 살아보자고 시작했다가 원수가 되느니 아예 안 하는 게 낫고, 창업할 때 조금 부담이 되고 사무실 같은 거 뭐 내야 되잖아. 그렇지만 그거 낸다고 해도 너무 부담스럽지 말고 너한테는 그게 있어. 너네들 그러니까 사주나 명리나 이렇게 타로하는 사람들 그것까지는 못 보는데 너한테는 친정에서 오신 수호신 할머니가 계셔. 친정이 아닌 건가 보다. 시댁일 수도 있겠다. 너네 시댁 어른들이 되게라 이뻐해. 그래요? 너희를 갖다 시댁 어른들을 아들만 셋 낳냐? 아니요. 아들 둘이. 둘의 딸 하나? 그래서 그런지 어찌됐든 시댁 그쪽에서도 조상님들이 많이 이뻐라고 하고 그리고 분명히 시댁인지 친정에서 와야 되는데 어떻게 시댁같이 보여줘. 쫓아다니는 할머니 계셔. 또 그걸 우리가 나는 재석신이라고 불렀는데 그분이 계시니까 묘하게 돈 필요하면은 꼭 생기거든 너는. 그 재석 할머니가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 감사한 분이네요. 정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영만 조금 열어. 영만. 딴 거 다 필요 없어. 애새끼들 재워놓고 시끄러우면 잠연드니까 딱 그냥 베란다가 보이면은 더 베란다가 있으면 더더욱 좋고 없으면 거실에서 앉아서 베란다에서 뭐 북두칠성이건 일광월광이건 보면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무념무상으로 있고 그리고 그때는 서방놈이 달라고 해도 주지 말고 3일 정도 딱 하면 그때 꼭 그럴 때 달라고 한다. 그게 마장이야. 일종의 기도를 방해하는. 그냥 한 땅 영만 조금 연다면 넌 저 네 친구 쟤보다 네가 훨씬 더 영적으로 맑아질 걸. 그건 있어. 뭐. 창업해봐.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해줬지. 네 운세가 바뀌어서 괜찮아. 잘할 거고 잘될 거예요. 저희 가정이나 아이들도 별 탈이 없어. 이런 쪽으로 해서 푸는 자체가 봐. 경신생들 치고 신강하지 않은 애들 없어. 다 신기들이 강하게 갖고 있어. 자네 서방도. 성씨가 뭐? 노예요. 노씨. 광주 노씨겠네. 다 강해. 근데 그 시어머니가 더 강하다. 니네 그 노씨네보다. 시어머니의 성씨가 뭐니? 김이요. 시어머니 죽여. 그냥 끼리끼리 만나지는 거야. 그럼 만나서 그냥 살다 보니까 부딪힘 풍파가 엄치 많아. 근데 누군가 하나가 꼭 우리같이 이렇게 법당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타로나 명리로 이걸 푸는 쪽으로 네가 딱 가잖아. 이 기운이 현저히 이쪽으로 들어. 왜? 비슷한 쪽으로 가니까. 다음 주에인가 내가 일이 하나 잡혀있는 일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게 지방에서 타로를 하죠. 근데 그 모든 무당들이 주위에 있는 무당들이 아는 무당들이 신을 받으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상담이 왔길래 그거 모셔서 뭐하냐고. 그 사람 몸에 다 계셨거든. 모신다는 자체도 버겁지만 또 그걸 굳이 몸에 와 계신 그런 경우도 이번에 봤어. 그래서 그냥 지금 하는 타로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신이고 조상이 있는 건 아신다면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우나 해주고 존중해드리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 신을 섬기고 내림을 받는 건 아니다. 내가 이러고 했거든.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느끼는 게 맞거든. 느낀다는 건 내 직성에서 나한테 와 계신 신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네가 이 타로 쪽으로 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 부딪힘이나 신기 같은 것도 다운이 될 것이고 집안은 기다렸다는 듯이 잘 될 거야. 그리고 그와 재석 할머니가 쫓아다니는 할머니가 재석 역할만 하는 거 아니라 그분이 영검도 주셔 너한테. 그래서 촉 같은 거 꿈 같은 거 기가 막히거든. 거기도 네가 거기서 이제 명리 플러스 타로 플러스 백발백중이지. 먼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이런 게 지금 조상에서 좀 안 좋은 게 있다든가 누가 뭐 안 좋은 게 있다든가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네가 또 우리네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 인연이 지어지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좀 풀어주고 그런 거는 네가 따로 그 사람들한테 소개도 해주고 의뢰도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남편 가정 이제 무탈하다면. 네. 무탈한 게 아니라 더 안전해져, 더 좋아지고 착해지고. 그리고 얘기했잖아, 그 둘째 너. 네. 정말 꼴통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풀면서 그거지. 그 둘째 아이는, 물론 삼남매 중에 둘째 아이는 뭐라고 해야 되나, 자네나 자네 남편만의 자식으로 커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올려주고 시형아들, 시형딸 이렇게 팔아준다는 거 있지. 네. 여기 직성이 너무 심각해. 아마 걔는 네가 때려도 댐비고 아빠가 때려도 댐비고 막 그럴 거야. 아니면 잘못했어요를 잘 안 할 거야. 정말 그건 뭐냐면 애가 성격이 나쁘고 고집이 세, 이게 아니야. 또 다른 아이 요 안에 있는 게 너무 강해. 요거를 갖다 직성이 요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내한테 이렇게 시형 아들이나 시형 뭐 딸이 되면은 우리 신령님들한테 손주나 손녀가 되는 거잖아. 신에서 그 아이를 눌러놔. 그래서 아이가 좀 극성스럽던 아이가 좌중하게 되고 그리고 좀 밝게 크고 그런 게 있어. 그 지형하고도 다이다이 안 붙었니? 아 누나예요. 누나 아니 딸이 제일 큰 거야. 네. 누나하고 안 싸워? 안 댐벼? 댐비죠. 14살짜리가 대 9살이 네, 그렇게 되는 거야. 워낙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그래도 힘으로도 안 되고 하니까 다행이지. 아마 나이 차이가 얼마 없었으면 볼만했을 것 같아요. 그치. 그게 그거야. 자네나 자네 남편이나 신강한 사람들이 만나서 나온 존재야. 얼마나 더 신강하겠니? 더 센 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런 거는 인력으로 안 돼. 기도로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올려놓는 게 가장 안전해. 좋아. 또 네. 그 금전운이죠. 그 하면은 금전하고도 많이 봐 얘기했잖아. 네. 이제까지 터닝 포인트란 말을 내가 콕 45에 찝었던 거는 전전긍긍이 어떻게 밑돌 빼서 밑돌 개고 막 그러고 살아. 근데 변화가 그래야 너 지금 45 돼야 너 인생의 반도 못 살았어. 그렇게 오래 살아요 제가? 요즘에 의류도 좋고 의술도 좋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 45부터 바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아웅다웅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자체가 좋은 세월 만나려니까 그거 준비하는 거야. 알겠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남편도 그 기운이나 갖고 있는 게 많이 준다. 신기하게 쑤스러워. 꼭 내림이나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부채방을 들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명리나 사주나 타로나 이쪽으로만 풀어도 그 신의 기운이 신발 이런 게 샥 가라앉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거의 그게 이제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되면서 네가 45세 내년에도 괜찮지만 더 좋은 건 45세가 됐을 때 그때 하게 되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네 조상들도 나서서 도와주실 거야. 제가 원래 꿈이 현모양처예요. 안 될 건 알지만 아니 그쪽하고 너 좀 맞긴 해. 그래요? 이제까지 살아온 게 그래. 네가 살아온 게 지금 그래서 되게 행복한 가정 막 남편하고도 행복한 부부. 근데 막 많이 싸우고 어쩔 수 없어. 남편은 생일이 언제니? 음력 2월 21일이요. 걔 사주에는 봐라 이쁜 마누라가 있고 이쁜 그 토끼 같은 딸내미가 있고 아들 둘이 있어. 근데 걔는 지 혼자 가끔 외롭고 고독한 게 많아. 네. 그건 뭐냐면 걔 사주에 확 박혀 있는 거거든. 걔가 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꼭 여자들 그 달거리 하는 것처럼 걔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좀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그냥 내비둬.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맥주 한 잔 먹을래? 뭐 이런 식으로. 치킨에다 맥주 한 잔 사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위로해 주려고 하지 말고 뭐 칭찬해 주면 내비둬. 그러면 다시 며칠 지가 또 이렇게 지 스스로 딱 그 주기가 와. 그게. 그러니까 그럴 땐 내비두면은 자네 참 현명왕처야. 잘하고 있어. 잘해왔어. 너무 많이 싸웠었어가지고. 왜냐면 네 남편하고 너하고의 생각이 뭐냐면은 걔는 남편은 뭐라고 해야 되나? 지가 하는 얘기가 답이라는 거지. 지가 아이들도 그렇고 가정도 환경도 그렇고 뭐 이런 게 지가 얘기하는 게 답인데 아닌 답을 답이라고 우기거든. 넌 근데 그리고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아니고 이게 맞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으로 다툼이거든. 이거는
동물 이 직성이라는 건 한편으로 보면 동물적 감각이 있거든. 남편의 직성, 너의 직성, 서열 싸움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저희는 애정 문제가 아닐까 생각했었어요. 애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존재들. 그러니까 이건 동물적인 거야. 이건 싸워서 서열이 가려져야 돼. 누가 위, 밑이. 근데 싸워도 지금 어떻게 보면 서열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노다지 부딪히는 거지. 그리고 네 남편이 좀 애는 착한데 가끔 못된 구석이 있어. 이리 가자 이러면 지도 가야 되는 거 알아. 근데 일부러 너 긁으려고 저리 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아까? 이 오빠가 얘기했잖아. 큰아들. 큰아들이다 생각하고 믿고 살아줘.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친정아버지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시거든요. 너 형제 중에 아들 네. 남자 형제가 몇 살이니? 저는 딸만 셋이에요. 너가 큰 딸이야? 네. 43이라고 그랬지? 네. 아버님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돼? 아버지가 52년. 52년생? 네. 용띠시네. 네. 칠순이시네. 작년에 칠순. 병이 있으셔가지고 엄마는 54년 말띠 생이세요. 두 분 다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버지는 폐야 심장이 왜 이름 있는 병을 갖고 계시지? 뭐 어디가 괜찮으신 거예요? 원래 그 백혈병이신데요. 코로나 걸리다 보니까 이제 폐가 망가졌겠죠. 아무래도 폐하고 간 쪽, 뭐 신장 이런 쪽이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자꾸 일을 벌리시려고 하셔서 아버지가 은근히 되게 강하신 분이야. 네. 어머니한테 어디 사셔? 근처 사세요 저희. 저희 동네 근처. 망배동 쪽에? 네. 어머니는 어머니 운세에서 지금 아픈 거고 그리고 또 자네네 집은 어떻게 보면 아버님도 그렇지만 자네 엄마가 좀 극성을 떠는 집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성이라는 거는 안 좋은 단어가 아니야. 엄마가 많이 움직이시고 막 그러신 건. 우리네네 같은 데 가서 의술로 되지 않는 게 우리가 대수대명이라는 그런 것도 있어. 어쨌든 가서 상담 좀 받으시고 그쪽으로 아버님이고 어머니고 한번 좀 풀어내시라고 그래. 그러면 많이 좋아지실 것 같은데. 근데 당장 돌아가신다는 안 보여. 상복이라고 하는데 상복은 안 보여. 자네가 돌아온다는 큰딸이라면은 그러면 안 보이는 건 내가 1, 2년은 안 보이는 거거든. 아무튼 그래도 병환이 또 어떻게 진행될 수도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를 시작한 것도 아버지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아버지 건데 이거 열어보면 이거 사주보면 미사일까지 산다고. 그거는 이제 또 왜냐하면 그런 건 너희 가족들 볼 때는 네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해석이 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 학문들이 그 묘학님이 있어. 그냥 아버지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사나 못 사나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있거든. 그게 0점이고 신점인데 이 학문을 하게 되면은 거기다 자꾸 대립을 시키거든. 그러다 보면 또 내 부모고 내 가족이고 뭐 이러다 보면 내 건강하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 네, 그런 게 꼭 들어간다고. 그래서 잘 답이 안 나와. 그리고 답이 나온다 하더라도 인정하기 싫을 때가 그렇지. 있고 그래서 다른 걸 또 찾아보게 되고. 근데 아버지는 모르겠어. 그 상복 자네가 상복 입는 건 안 보이는데 그래도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엄마한테도 엄마도 굉장히 세시거든. 싫든 좋든 당신 눈에 차는 무당이 없더라도 대수대명 정말 좀 쳐내시라고 그래. 그거 정말 필요해. 그러시면 좀 한동안은 좀 안전하시겠어. 제 눈에 차는 무당이 없는 건 어떻게 아셨나요? 제 눈에 차는 무당이 없는 건 어떻게 아셨나요? 나 그 정도도 못 보면 개포동이 아니었어야지 뭐.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궁금한 게 많기는 한데 아, 정말 웃긴다니까 얘네들. 타로고 사주고 다 배워놓고 무당한테 와서 물어보고 얘라 이씨. 그래도 이게 또 사람이다 보니까 남의 건 보여도요. 제 거는 저도 그냥 한나 사람이니까 아닌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기웠으면 좋겠고. 신을 섬기는 우리들도 다 좋을 때가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이 17년 차 제자로 살아오면서 나 역시도 사주나 명리 같은 건 나도 공부했지. 나도 그래서 내 운세를 볼 줄 알고 그래서 내 운세가 정말 안 좋은 달이 다가오잖아. 자네하고는 나하고의 차이야. 나는 진적이라는 거를 갖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해. 봄 가을로 뭐 적지 않아 몇천 돈이 들어가는 크게 하는데 난 내 운세가 사나울 때가 돌아오면 나는 아예
사납다는 건 돈이 안 될 거고 돈이 나간다는 거거든. 그리고 뭐 구설이 됐고 뭐 망신이 뭐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거든. 난 그러기 전에 나는 내 우리 할아버지 신령님들한테 잔치를 열어. 막아주세요. 다 막지는 못하더라도 나이가 이렇게 맞을 거 요렇게든 맞아. 그러니까 나는 어딘가 보면 나를 정말 잘 아시는 우리 법사님이 계시는데 내가 꼭 신에 관한 일들을 할 때만큼 꼭 그분을 모셔서 내가 일을 하는데 그분이 귀신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 가끔 오시면서 참 우리 석정 임 선생님은 잘 피해가요. 왜 나도 사람인지라 잘못하고 사는 것도 있잖아. 뭐 100% 신령님 뜻에 다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나도 혼자 사는 게 삶이 외롭다 보니까 소주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몇 번을 이렇게 봐주시다가 또 한 번 혼내시려고 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얼른 잔치 여는 거야 나는. 봐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식으로 내 거를 보다가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자네도 영을 조금만 열어봐. 정말 잘할 거야. 그리고 얘기했잖아. 43년 지금 살았잖아. 2년 앞으로 더 살고 나서 더 나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네가 지금 43년 동안 힘들고 아프고 그런 거야. 근데 그것도 가고 나면은 다 지나가는 거잖아. 잘 해왔고 잘 참았어. 그리고 현명하다 야 참. 그래요? 그냥 직장인으로 남겨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맞는 거를 잘 찾았어. 옷도 잘 입고 뽀대가 나고 핏이 나야지. 싸구려를 입어도 잘 입으면은 비싸 보이거든. 늘 이런 쪽에 있으신 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맞는 걸까? 나한테? 이런 얘기를. 그렇지. 반문하게 되지. 네. 왜냐면 그냥 보통 그런 학문이 아니고 끝없는 학문이기도 하고. 그렇지. 내가 남의 명예에 손을 대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늘상 이쪽에 공부하시는 분들 만나면은 나랑 맞는 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하고 별 질문이 아닌 것 같아도 평생에 걸린. 정말이야. 이거는 정말 공부가 진짜 명리나 뭐 이런 거 사주풀이 이런 거 2, 30년 한 사람들도 잘 못 풀을 때가 있고 잘 못 맞출 때가 있거든. 그건 뭐냐면 그분들은 그냥 학문으로만 팠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너한테는 영이 있어. 영이 있다는 거는 집안 내력에 우리네 같은 분들이 계시고 그런 급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2, 30년 하신 선생님들보다 네가 사주 그런 거를 갖다 풀었을 때 더 정확하게 나와. 왜? 너는 영이 있으니까. 봐라. 내가 모신 신령님들도 한때는 사람이셨어. 그치? 그리고 대신 할머니는 옛날에 육식갑자를 짚었던 그런 할머니란 말이야. 그치? 네. 그럼 내가 점을 보면서 내가 이걸 딱 짚는 순간에 우리 할머니가 다다다닥 짚어서 또 우리 할머니가 또 주시는 게 있고 내가 또 공부가 돼 있으니까 공부에서도 말을 해줄 수도 있는 괜히 3일 정도 천신기도 하고 나서 하라는 거는 가끔 해봐. 네가 얘기했듯이 카드 한 장에 해서 그 한 장 가지고도 뭐 니네는 뭐 다섯 장, 열 장 뭐 이렇게 뽑잖아. 네. 한 장 갖고 네가 답을 다 줄 수도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뭐냐면은 명리나 철학한 사람들은 그 공부만 팠지 영이라는 게 없어서 해석도 넣고 잘 못 풀어주는 거야. 근데 영이라는 건 선대 조상님들이 이런 쪽에 계셨던 분들이 계시거든. 그분들의 도움을 네가 받는 거라고. 그게 영인 거예요.